부산에서만 내리 4선을 지낸 김정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행한 정책 연구 용역은 모두 16건입니다. 한국의 대외 원조 정책, 기후 변화, 에너지 관리,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의 표지만 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실제 수행된 적이 없거나 다른 연구 자료를 베낀 표절 연구였습니다. 주로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저작물 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른 연구 보고서를 다운받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에 그럴듯한 표지만 붙이면 국회에 제출해 세금을 타낼 연구 보고서가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매년 같은 방식으로 복사하듯 찍어낸 용역 보고서가 9건. 취재진이 이 베낀 용역 보고서와 원문 보고서를 한 장씩 대조한 결과 표절률은 각각 97, 98, 99,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내용은 물론 목차, 그림, 도표까지 모두 일치하는 표절 보고서에 건당 수백만 원씩 세금이 낭비된 겁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보내드렸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한 거를 뭔가 형식도 안 맞고 뭐 해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보고서를 자기네들이 작성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교수님한테 그 500만 원 대한사는 본래 5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정훈 전 의원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저희가 오히려 그 교수님께 혼나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용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저희 그게 있던 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살에 붙이고 막 애들 다 꽂혀주신 거예요. 연구자가 아닌 김정훈 의원실 직원들이 사실상 보고서를 대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자료를 보내와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그때 저희 연말에 바빠 죽겠는데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걸 지금 밑에 애들 두지한테 아이고 닦아라면서 그걸 그냥 빨리 만들어라. 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처럼 김정훈 전 의원이 의뢰한 부실 정책 용역 연구에 무려 4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진이 잘못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통짜들이 한 건 저희도 뭐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요. 김정훈 전 의원이 펴낸 정책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정한 유형이 나타납니다. 정부 부처가 이전에 수행한, 즉 선행연구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 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김모 교수가 수행한 연구 용역 외 나머지 15건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한 사립대학 이모 교수에게 5건이 집중됐습니다. 또 원자력 선진화 포럼이 3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소란 단체도 4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 통계를 받았어요. 그것도 처음 시작한
저 박사를 통해서 네. 이런 질문 많이 올리잖아요. 우리 이런 분이 좀 더 잘하십니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했던 거예요. 즉 이모 교수를 통해 다른 연구단체를 소개받았다는 말입니다. 확인 결과 이모 교수와 이들 단체가 수행한 연구 12건 가운데 8건이 표절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특정 인물과 그가 소개한 단체가 무더기로 연구 용역을 받았고 결과물도 같은 유형의 짜깁기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박사 너무 좀 했겠지. 그 생각을 했지만 이모 90%를 그건 상상을 누가 했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력 선진화 포럼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소의 등기부를 보면 이 단체 주소가 한사립대 사회과학대학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김정훈 전 의원의 정책 연구를 5건이나 수주한 이모 교수가 바로 이 대학 소속입니다. 이 교수는 원자력 선진화 포럼의 수석 연구원으로 연구 용역 2건을 더 수주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소에선 사내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즉 김정은 의원실은 이 교수와 관련된 곳에 국회 연구 용역을 몰아준 겁니다. 이들에게 나간 국회 예산은 모두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공교롭게 김정은 전 의원은 이 대학 출신입니다. 집행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이제 보고를 드리거든요. 네.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건가? 하는 말씀이 반영되나? 의원님은 그 말 이외를 하신 적도 없었어요. 이름은 뭔데? 원자력 선진화 포럼. 취재진은 김정훈 전 의원의 연구 용역을 무더기로 수주한 이모 교수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기요. 네. 밑에 보좌관 중에 하나가 한양대 대학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네. 이제 뭐 정책 과제 보고서 건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무슨 저기 영역거리 있을 때마다 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교수가 수행한 연구 보고서는 공공 저작물의 내용은 물론 참고 문헌과 출처, 인용 표기까지 베낀 사실상 표절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네. 관련 분야 전공했던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돼서 제출된 보고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국회 정책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고서도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교수의 이런 주장은 뉴스타파의 이전 취재 과정에서 출처 인용 표기 없는 연구 보고서의 문제를 인정한 수많은 연구자의 사례와 배치됩니다. 인정할게요. 저도 뭐 과다하게 밝혔을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결론 부분을 확인했더니 네. 이 카피페이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변명이 아직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여기서도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해서 뭐 제가 돈 받은 건 다 그냥 다 반납하면 되니까. 특히 정부가 고시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규정에도 인용 출처를 상세히 명시하라는 경고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교수에겐 쉽게 무시해도 되는 규정일 뿐입니다. 국회 정책 보고서상에는 기본적으로 양식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각출이라든지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붙여라고 규정이 없어요. 아, 규정이 없다고요? 네. 아... 실례지만 기자님은 뭐 대학원 나오셨어요? 네. 학자십니까? 대학원 네. 나오셨어요? 네. 빈말 필요 없습니다. 그 뭐 문의하시려면 다른 데 문의하시고 네. 저한테 뭐 그런 거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작성한 거 맞고 제가 참고 자료들 취합대로 작성한 거 맞으니까 네. 그럼 참고 문헌까지도 다 이렇게 백...
취재진은 이 교수에게 연구 용역과 예산을 몰아준 김정훈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부산 남구가 지역구였던 김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설해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김정훈 의원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에 그 뭐 약속하셨어요?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아직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취재가 시작되자 김정훈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해당 예산 반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쪽도 이야기 드리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훈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정훈 전 의원이 현재는 국회를 떠난 상태지만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 잘못 사용한 예산을 제대로 반납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뉴스타파 강효석입니다.